자, 현재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주에는 2489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네요. 지금도 8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나스닥은 좀 조정받았죠. 그죠? 반도체도 조정받고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펙에서 감산 조치를 행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줬고 이 유가 급등은 야 또다시 연준에서 긴축을 강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을 줬단 말이죠. 근데도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먼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2년짜리 국채 순위로 올라가 봤자 그렇게 큰 폭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미미하죠. 뭐 굉장히 작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다시 주면서 연준이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미국장에서도 모양을 보면은 나스닥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죠? 주가가. 어우, 상대적으로 견조하잖아요. 이 정도면요. 왜? 상향선 기준이 있으니까. 상향선 기준이 있으니까. 얘가. 다운은 올라갔고요. 왜냐면 이게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면서. 그죠? 결론. 전제 주가 위치가. 얘는 지금 올라갈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도 저점 매수가 형성되면서 얘는 매번 얘기했죠. 항상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장은 먼저 얘는 저층 아파트에 있다 주가 위치가 그렇게 악재가 튀어나와도 언제든지 찍어 누르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 또 그리고 얘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얘가 두 주차하기 딱 맞은 것이 2023년도 다만 한 가지 이게 주가 위치를 보면은 2020년 3월달하고 너무나 똑같은 위치에 와 있는데요 여기하고 여기랑 다른 점은 여기는 저금리인데 여금 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뭐가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때 그걸 보는 피해가는 방법은 오띵띵 오띵띵이요 요 오띵띵이 나오죠 오띵띵 요 오띵띵 요거만 나오지 않는다 오띵띵 20빠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열을 밀어붙여도 된다 이쪽은 오띵띵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꺾어주도 외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아도 계속 저가 거대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가운데서 주요 종목군들 뭐 여기 세로닉스, 자이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종목군단들이죠. 그 다음에 SI테크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안 갔다가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60만원 근처까지 LG에너지 엔솔도 반동을 주면서 위로 올라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RF세미 요거 어제 강하고 오늘도 또 강한 모습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 어반 리튬 역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꺾어지가 않죠. 물론 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조정받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내려갔던 다시 튕겨 올라가죠. 코스마크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줬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일부 많이 올랐던 종목은 위에서 약간 혼조항상 보긴 하더라도 저가 끝에 매수가 꾸준하게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조정받았다가 다시 강하게 튕겨 올라가네요. 모양을 보시면은 그죠. 그 다음에 LNF 그죠. 이것도, 오늘도 여전히, 뭐, 위아래 혼자 항상 보인더라도,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파워, 이런 것들, 하단,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밑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일단 지금의 시장은 여전히, 뭐, 복잡한 이런 변수들에 물려 있습니다. 뭐, 유가의 변수,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요새 또 금융권에게는 조용하죠 그죠 금융권의 뭐 위기 물론 얘도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어디가 이상했다 이럴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현재 주가 위치가 여전히 올해는 주주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때 얘를 얘가 꺾어지냐 안 꺾어지냐 할 때는요 올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가 지금 매수의 올킬 구간이 있습니다 얘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얘가 매수의 올킬 구간이 아니었을 때 조심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오띵띵 나왔을 때 오띵띵 오션 상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오띵띵 나왔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 얘는 오띵띵 단기적으로는 오띵띵 나오기 전까지 밀어붙여야 되고 길게는 금리나 전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다만 계속 위에서는 위아래 혼자 항상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격하는 매매보다는 어떤 종목이 좋은가를 보셨다가 그들 종목이 조정받을 때 저가가 소공략하는 이런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는 것이 현재 타임에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종목 군단들, 여기 어제 우리 나갔던 거고요. 여기도 얘들이 조정받을 때 마이너스 3% 이내에 견제한 조정받는 종목은 어떤 조정받는 종목이 있는지를 보셨다가 그들 종목을 관심 있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진짜 꼭 돈 보셔야 됩니다.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